뉴스 속에 궁금한 점을 해결해 드립니다. 양방향 소통 뉴스, 댓글 탐구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얼마 전 푸드톡톡 시간에는 아직 남은 명절, 음식을 잘 수습하고 또 오래 보관하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한 시청자께서 집에 남은 채소는 어떻게 해야 오래 보관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신선한 채소 보관법,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채소의 종류에 따라 보관법도 달라지는데요. 감자나 고구마, 양파 같은 뿌리 채소는 냉장고에 넣지 않고 실온에서 보관하시되 서늘한 장소에만 두시면 됩니다. 또 오이나 부추, 대파와 같이 길이가 긴 채소들은 세워서 보관하시는 것이 신선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씻어서 냉장 보관한 채소라고 해도 다시 사용하실 때 물로 꼭 한 번 더 씻어서 음식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는 건데요. 그래야지만 이 노로바이러스 등 각종 세균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명절뿐 아니라 평소에도 알아두면 좋겠죠? 다음 댓글입니다. 이번 설 연휴 드론이 날아다니며 교통 단속을 했다는 소식 기억나시죠? 그러자 드론 교통 단속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드론 단속 정말 더 많아질까요? 설이나 추석 등 교통량이 집중되는 시기에 교통 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서 이제 특별히 드론을 활용해서 복귀반 차량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다섯 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금년부터 이제 10대의 드론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명절과 행렬철에 차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전국 주요 지점에서 드론 단속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절은 물론이고 차가 막히는 시기엔 드론이 지켜보고 있으니 다들 교통법규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최근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이 2018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국가안전대진단이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국민 모두가 참여해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예방활동입니다. 기간은 지난 2월 5일부터 시작돼 3월 30일까지 54일간입니다. 자, 궁금해서 참을 수 없는 과학적 호기심들 YTN 사이언스 페이스북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댓글 탐구 생활이었습니다.